이 영상은요,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제품들만 소개를 할 거라서. 근데 진짜 이런 제품 처음 봤네? 요즘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느낌? 개 좋아하면서. 와,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이거는 진짜 관리받은 느낌? 오,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구만.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만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만 모아놓고 스킨케어 루틴을 할 건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제품들만 소개를 할 거라서, 여러분, 이 영상은 뭔가 아껴놓고 아껴놨다가 딱 풀어버리는 그런 진짜 소중한 보물 같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중한 우리 몰랑이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찍어보고요. 일단 세안을 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세안을 하고 나왔죠. 조명을 켰죠. 카메라를 켰죠.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이 꽤 지났을 거란 말이죠. 그쵸?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도 피부가 꽤 촉촉하지 않아요? 그쵸? 피부가 약간 건조한 게 잘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노광고 이달의 아랑팀 영상에서도 영업 한번 했었는데 이거 듀이트리 이거 쓰고 나서는 세안하고 나서도 피부가 진짜 안 건조해요. 근데 진짜 이런 제품 처음 봤네? 써보고 나서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간 수분크림 같은 클렌징 폼이에요. 이런 데 처음 만나봤어요.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셀프 영업하고 싶은 제품을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그것도 클렌징 폼으로. 요즘에 세안하고 나와서 한 2, 3분 돌아다녀도 진짜 그 이상 돌아다녀도 피부가 촉촉해. 아무튼 지금 요즘 정말 촉촉하고요. 일단 화장대 위에 있는 제품들 한두 개씩 쓰면서 리뷰도 해볼게요. 아직까지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피부가 조금 예민하긴 해요. 일단 마몽드의 블루 아줄랭 클라우드 토너. 제가 집에 있는 토너 패드를 다 써서 일단 이거 마몽드의 클라우드 토너 써주고 거품으로 내준 다음에 얘는 스킨 브러쉬거든요. 제가 작년에 아드망 제품도 잘 써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는 잘 쓰고 있어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근데 이 제품이 얼마 전에 피카소에서 새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꼴레지오니 라인에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기존에 타 브랜드랑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꼴레지오니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밀착감도 있고 확실히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 스킨케어 하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마몽드 토너가 자극감도 없고 써보면 엄청 촉촉하거든요? 그럼 전 써보고 마음에 들었어. 다음은 제가 요즘에 미쳐있는 VT의 리들샷 사용을 해줄게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막 개 좋아, 미쳤어, 너무 좋아 하면서 영상에서 영업을 했었잖아요. 제가 요즘 VT에 완전 빠져가지고 요즘에 얘만 써주고 있어요. 나이트 스킨케어 할 때 정말 미쳐서 써주고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이 안에 리들샷이라고 해가지고 바르는 MTS거든요. 그 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MTS가 피부에 자극을 줘서 피부를 재생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에 시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진정의 효과 진짜 많이 받고 다음날 일어나면 진짜 피부가 다른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느껴지고 정말 좋아서 요즘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느낌? 저 약간 중독됐나 봐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더 물어보는 거 있죠? 야, 이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어때? 이거 진짜 쓰니까 엄청 달라? 라고 물어봐서 제가 야, 미쳤어. 개 좋아 하면서 야, 난리 나. 야, 너 이거 쓰잖아? 너 피부과에서 받던 시술 싹 다 끝낸다 하면서 제가 피부과에서 그 피부 좋아지는 시술?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하면서 제가 오히려 엄청 더 열정적이게 영업했어요. 피부과에서 그 재생 관련된 그런 시술들, 피부 겨울 좋아지는 시술들 그냥 그런 거 받는 거를 집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턱에도 발라주고 저는 제가 쓰다 보니까 약간 꿀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히 써줘야 되는 게 원래 100이랑 300을 같이 쓰라고는 권유하지 않아요. 저도 홈페이지 사이트 찾아봤는데 100이랑 300은 따로따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같이 쓰고 싶은데 저는 100을 얼굴 전체에다가 깔아주고 300은 얼굴 전체에 깔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300은 어디에 깔아주냐? 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이거 모공에도 좋아요. 그래서 모공 이런 데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트러블 올라온 곳 위에다가 발라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진짜 성인 여드름으로 턱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요. 턱에다가도 이렇게 발라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이거 VT 너무 잘 쓴다라고 스토리를 올리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저 VT 퇴사한 사람인데 VT 리들샷이랑 마스크팩이랑 같이 써주면 시너지가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궁합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VT 안에 제품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시트를 이것저것 궁합을 찾다가 얘가 좀 괜찮더라고요. 프로시카 마스트. 다른 것도 써봤는데 너무 약간 겔 타입으로 마르면 얘가 이렇게 뭔가 쫙 뭔가 흡수되고 얘가 쫙 녹아든다는 느낌을 조금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낸 궁합이에요. 이거 제가 셀프로 찾아냈어요. 얼굴 전체에다가 붙여서 한 10분만 올려두는 거예요. 마스크팩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MTS 제품들 보니까 마스크팩이랑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리들샷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얘를 마스크팩이라고 쓰라고 나와있진 않은데 은근히 사람들이 얘를 마스크팩이랑 많이 쓰고 나는 우리 퇴사하신 몰랑이 분이 알려준 이 꿀조합이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뒤로 이렇게 같이 써주거든요. 아까우니까 바디에다가도 좀 바를게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너무 아깝잖아. 앰플. 아까우니까 목에다가도 좀 바르고. 아까워. 바디에다가도 좀 바를게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한 10분? 15분? 15분 지났네. 15분 정도 지났고 짜잔 떼볼게요. 난리 나네. 오! 난리 나. 대박. 완전 촉촉해. 이거 진짜 퇴사자분이 알려준 조합이잖아요. 와,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네. 써봤는데 여기다 이렇게 마스크팩까지 하니까 와,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와, 이거는 진짜 관리받은 느낌? 그 관리받은 느낌이 약간 넘은 느낌? 진짜 촉촉한데 여기가 쫙 당겨져가지고 거울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맨들맨들한 느낌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버려. 그리고 닥터 디퍼런트의 틱스 캡슐 세럼이. 미백 세럼도 발라주고. 아, 진짜 난리 난다. 짜증나. 오. 오,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구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쓰기에 괜찮을 것 같고 쓰고 나면 피부가 이렇게 뭔가 반질반질해지면서 수분감이 쫙 차오르는 느낌? 써봤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즘 잘 쓰는 아드망 수분 크림까지만 써서 마무리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저거 VT 쓸 때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 크림이랑 같이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몰랑이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찾아봤는데 이게 뭐 피부에 같이 쓰면 안 되는 제품은 없다라고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피부가 자극받을 수도 있고 혹시 내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격일로 써주는 거 추천하고 오늘은 이렇게 케어해주고 내일은 이거 300까지는 안 써주고 뭐 100에다가 레티나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100을 빼주고 레티나를 써주는 듯이 격일로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써주고 그리고 닥디는 목에다가. 제가 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목주름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목이 늙어가는 게 보여가지고 목도 조금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오늘 제가 찐 나이트 케어 루틴이고 요즘에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트 케어 단계 꼼꼼하게 여러분들 루틴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좋은 밤 보내도록 해요. 안녕! Thank you.